막 나가네요, 영민. 아, 영민 군. 정말 우연히 앞에서 큰 실수했네요. 큰 실수했네요. 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세요. 네. 네. 머리도 들지 마요. 제가 어셔도 할 수 있거든요. 어셔요? 네, 어셔. 네. 월드, 월드. 나도 할 수 있을걸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셔 됐. 어셔 됐. 어셔 됐. 어, 죄송해요. 아, 이렇게 좀 다운된 분위기를 제가. 의원님 막 미치고 그래. 같이 찍어주실 거죠? 아, 이거야. 너무 준비들 안 해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 동현군. 연설할 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네. 연설문을 또 짜왔어요. 아, 연설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준비하는 자세 좋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친애하는 원더보이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기초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연습실에서 과신 상담했던 단 한 가지 이유, 오로지 보이프렌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아이돌, 넘버원 한류 아이돌이 될 그날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최고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프렌드를 대표하는 얼굴, 보이프렌드의 아이콘, 보이프렌드의 바로미터인 저야말로 이인재 의원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단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이프렌드의, 보이프렌드에 의한, 보이프렌드를 위한 리더가 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옳지. 만족하죠? 약간 뭔가 정말 연설 같은 걸 하면서 속이 좀 시원했어요. 저는요, 부원님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노래요? 노래? 래퍼잖아요. 네, 근데 노래가 하고 싶어서. 노래요? 부원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원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인재 의원님, 파이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원님에게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 그죠? 이 보이프렌드 하면 또 가수 아닙니까? 네. 한국 가요계를 짊어져야 갈 또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우리 보이프렌드 또 히트곡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노래 한 곡을 의원님 우리 보이프렌드 친구들에게 네. 한번 살짝 배워보시고요. 예. 함께 역부위로 쓸까? 역부위? 문자? 이제 의원님을 센터. 역부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조금 오른쪽, 왼쪽. 처음에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중요한 게 표정을 가장 귀엽게 할 수 있으면 최대 표정 가장 귀엽게 윙크 하실, 윙크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표정, 표정, 표정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그 포스터 촬영 같이 함께할 세 명의 멤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여섯 명이 눈을 감고 서주시면요 의원님이 뒤에서 백허그를 해주실 겁니다. 의원님 먼저 한 명을 먼저 뽑아주시죠. 한 명을? 네, 눈을 감아주세요. 정빈! 야, 역시 역시 아부! 역시 아부! 자, 두 번째 멤버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야, 아버님? 야, 아버님! 정민! 아버님! 마지막 한 명을 뽑아주시죠. 마지막은 보이프렌드 인맥왕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역시나 바로 포텐 왕을 뽑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원더보이의 포텐왕 선정은 저 변기수와 그리고 스태프분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이인재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가셨어요. 원더보이 두 번째 포텐왕 5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5위! 현성! 예! 예! 꿀찌 누구야? 드디어 꿀뚝 탈출! 꿀찌 누구야?
자, 그러면 4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축하드립니다. 영미! 와, 영미 또 우연해요. 제자리. 야, 너무 높아. 3위! 정미! 와, 우연다. 어, 실망했어, 지금 실망했어, 실망했어. 아니다. 야, 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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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내가 널 알아. 저는 3위 만족합니다. 근데 얼굴 표정은 왜 그래? 햇빛 때문에. 자, 이번엔 2위! 축하드립니다. 민우! 와! 민우가 왜? 야, 오늘 우승을 보였어요. 예, 두 명이 남았죠? 네, 아,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네. 요, 자, 오늘 대장 두 분. 자, 광민 대 동현. 네.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 동현! 자연스럽게 꼴등 광민! 오늘 진짜. 존재감이 없었어.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자, 오늘 영예 1등은 동현 군으로 밝혀지고요. 자, 오늘 꼴등은 예. 광민 군이 차지했습니다. 아~ 다음 주 포트라마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야, 너무나도 놀라운 방송! 우리 보이프렌드 포테나 프로젝트 좋았다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인사는 화려하게 해야 돼. 안녕.